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월드컵이 개최되면 수많은 기업들은 홍보 등의 이유로 월드컵에 각가지 후원을 하는데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 한화 대략 1000억 정도를 후원하고 이걸 그대로 날려먹은 기업이 있더라고. 바로 맥주 버드와이저의 제조사인 엔하이저부시 인베브인데 1985년부터 국제축구연맹 FIFA와 후원 관계를 맺어온 이 맥주 회사는 이번 월드컵에도 후원을 했고 버드와이저의 월드컵 독점 판매권도 가졌어. 그런데 카타르는 주류 판매와 음주를 엄격히 금지하는 이슬람의 한 국가거든. 그래서 월드컵 기간에만 입장권을 소유한 팬들 한정 경기 시작 전후에 경기장 인근에서 맥주를 마실 수 있도록 허가해줬는데 경기 시작 이틀 전 갑자기 카타르와 FIFA의 공동 결정으로 무알콜 맥주를 제외한 맥주의 판매를 취소한 거야. 결국 맥주 판매는 금지됐고 외국인을 상대로 맥주를 판매하는 일부 호텔과 팬구역 등 일부 구역에서만 맥주를 마실 수 있게 됐어. 이후 버드와이저 측에서 트위터에 이러면 곤란하다는 식의 글을 올리기도 했고 월드컵 보면서 맥주를 못 마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타국에서 온 관객들의 불만도 사게 돼서 SNS에 불만 글들이 잔뜩 올라오기도 했지. 당연히 이번 사태를 피해를 본 버드와이저 측에서는 FIFA의 금전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라고 하더라고. 맥주 회사 측에서 월드컵을 위해 잔뜩 준비한 맥주는 월드컵 우승국으로 보내준다고 하던데. 16강 진출이라는